네크로맨서 이어서 합니다. 쌍스피릿 꼈고 지난번에 그 뭡니까? 저 어디냐? 엑스3 갔었죠, 그죠? Yes, citizen. 호라델리 처음에 대화하면 계속 여기 있구나. Stay a while and listen. DBG는 1300까지 올라왔고요. 쌍스피릿 끼면서 액트3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 이렇게 빡시냐? 자, 요거는 메시프한테 줍니다. 이렇게 작은 걸 타고 왔다고?
새끼들 씨. 되게 정신없이 덤비네. 스파이더 동굴이네요. 저주 풀고 합시다. 저주. 컴퓨즈 저주가 생각보다 적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네. 칼림의 눈. 그 저주 쓰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죠? 저주 쓰면 제가 정신적으로 힘든데.
잠시만요. 전화 좀 있어. 이거 내가 왜 갖고 있지? 다른 데 써먹으려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가? 좋은 거긴 한데. 70, 70. 길 꼬인 것 좀 봐요. 길 꼬라지 좀 봐. 길 꼬라지. 아유 씨발. 뭔데 이거는? 웅성인가? 웅성 같은 거야? 왜 도대체 이런 영역이 있는 거야 게임에? 안녕하세요. 사회찬 좀 잘 되고 있어요?
무슨 문제가 생겼는데. 좆될 뻔했네. 씨. 녹색 순이. 노트북 아니고 그건데 데스크탑인데. 바꾸지 됐네요. 새 거 써야지. 10년 됐으면 새 거를 써야지. LED하고 LCD는 뭐가 다른데요? 그냥 추천해서 그래 알겠습니다. 좋은 거 받아 잘 쓰십시오. 제 네크로맨서는 어떤 것 같아요?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20인치면 충분해요. 충분해. 아, 씨발. 글로 옵니다. 이게 하드하게 하는 거야? 조폭으로 키우면은 그게 더 나은 건가요? 아, 조폭이 쉽다고요? 아니 나는 모르니까. 난 네크로맨서 이 처음 해보는 겁니다. 처음. 그냥 마법 데미지 한번 써보고 싶다. 그런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예성의 구애 안 받고 한번 해보고 싶다.
네. 그냥 그건 내가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. 소스리스트가 이제 라이트닝 쓰듯이 나도 이제 이렇게 써보고 싶은 거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씨발. 글로움이 씨발 놈들. 폭 내카면 쉽게 잡긴 잡겠네. 절정 후퇴. 헬 난이도에서도 쉬운 편인가요? 조폭이? 그러니까 헬 난이도에서도 해골 꿀리지 않고 잘 싸우는 편인가요? 처음엔 되게 약하던데. 아무튼 그 본스피어 쓰고 싶어서 일부러 요구했습니다. 내가 지금 그 뭐예요 그거? 항상 라이트닝 마법을 주력으로 쓰면서 라이트닝 내성 때문에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. 아 이거 저 지금 그거예요. 쌍스피릿이에요. 아까 그 모노크 주웠어. 모노크가 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. 좀 심하게 안 떨어지던데. 드래곤 실드는 3속계까지 떨어지나요?
아, 모델이 똑같은 건 알고 있죠. 근데 소켓이 3개까지 뚫리나요? 3개까지? 볼 것들. 그럼 저건 언제 만나도 항상 다 그거다. 그 골칫거리야. 킬이가 나지 안 갖춰지고 통찰력 재료도 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. 사소캣 프람 통찰력이 지금 룬 같은 건 다 있는데 재료가 없어. 못 만들고 있거든. 아이템이 많이 약하다고? 사이드 사소캣. 근데 저 공격력이 너무 약하지 않나? 이런 거에도 작업해요? 지금 여기 사소캣 뜨긴 떴는데
콜로서스 불주는 그거는 힘재가 너무 높더라. 공격이 높은 건 아는데 힘재가 너무 높으니까 용병이 아예 못 끼더라니까요. 210을 언제 올려요? 파르티지 아니요. 공격력은 좋고 파르티잔은 그 소켓 뚫으면 무조건 4소켓입니까? 사소시오. 아이고 씨발. 파르티잔이 엘리트급 무기입니까? 아,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. 그거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걸 세월아 내월아 합니까? 파르티안 중간이라고? 자기 너무 센 걸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? 아, 콜로서스 물주가 가장 마지막이군요. 사실 콜로서스 물주로 통찰력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근데 그게 힘재가 너무 높아가지고 못 끼겠더라고. 얘 지금 보관해 놓은 상태거든. 보관만 해 놓은 상태. 그래요? 900 되면 좋네. 자, 뒤쪽도 뭐 아니 없고. 개 무섭네 정말. 용병 힘을 따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.
저런 걸로. 추구의 힘 20. 어떤 아이템이 그렇습니까? 세트템.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. 뒤지겠네. 아, 죽을 뻔했네. 그래요, 잘 쓰십시오. 샤코, 유니크 샤코 말씀하시는 거죠? 자, 영상 끊을게요.